자, 사형식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그래? 수여 동사라고 그러죠. 수여 동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자, 있어서 전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없어서 사거나 구하거나 해야 될 상황이고 무권에 요청하는 건데, 있어서 전달할 수 있는 동사 뭐야? 대표적인 게 give고, 그 다음? show. 그렇죠. show도 있고, 보내다, send도 있고, 또 뭐야? 많이 보여주는 거, tell 같은 게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죠. 그 다음 없어서 사거나 들거나 사거나 만들거나 만들거나 구해야 되는 거 뭐야? buy도 있고 make도 있고 뭐야? 그 다음에 요리하다 cook 있고 또 구해오다 get도 있는 거야. 이런 것들 여기다가 플러스 학생들이 중학교 시험 문제 틀렸던 게 write였어. write는 편지를 써주다는 이 있어서 전달한다라는 의미의 동사라는 거지. 얘네들 그 다음 마지막에 ask만 오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삼형식이나 수동태를 바꿀 때 전치사를 써야 되지. 네. 뭐니? to 얘는 for 넣어보죠. 기억하죠? 네. 이게 바로 사형식 수요동사가 가지는 기본적인 예, 종류들과 그것이 삼형식으로 바뀌거나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전치사가 to, for, of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16번 있나요? 있었을걸요. 네, 한번 볼까요? 이 중요한 건 이 밑에 3번이야. 영어라는 언어에서 help라는 동사는 독특하게 목적어가 따로 없어도 어떻게 주어, help, 동사 원형이나 to 부동사 올 수 있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reading English news articles. article 뭐야? 기사죠. helps develop reading. 오, 야. 또는 vocabulary skill이나 reading skills.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독특한 게 뭡니까, 여러분? 헬 여기까지가 뭐야? 동명사 주어죠. 아까 어떤 학생도 틀렸던데 동명사 주어니까 당연히 여기에 뭐가 있는 건 상관없어. 지금 복수 주어가 왔잖아. 복수 명사 왔다 해서 얘가 동사가 복수가 와서는 안 되죠. 실제 주어는 누구란 겁니까? 리딩이 달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어차피 얘 뒤에 있는 English News Article은 복수라 할지라도 리딩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 주어는 동명사 주어야. 그리고 동사에 S를 붙여야 되는 거지. 독특한 게 뭡니까? 바로 helps develop 뭐야? 동사 원형이 바로 help 다음에 왔다. 여기 이게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모르더라. 그래서 추가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17번 보세요. 태에는 능동태와 수동태겠죠. 수동태는 원래 뭐였던 것이 목적어였던 것이 무슨 자리에 온 거야? 주어 자리에 오면서 동사 형태가 바뀐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태에는 무조건 무슨 동사 써요? 타동사가 쓸 수 있죠. 왜? 최소한 수동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동사야?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시 20번을 일단 바로 가보세요. 읽어볼까요? 수동태가 보이면 그 뒤에 바로 뒤에는 뭐가 오면 돼? 명사가 절대 오면 돼. 자, 절대 오면 안 돼. 자, she was hit 이 뭐죠? 그녀는 때렸다는 말이 치였단 말이야. 치였죠. 네. 근데 주어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PP. 이 수동태가 완벽하게 왔어. 문제가 뭐야? 바로 그 뒤에 명사구가 온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by를 쓰죠. By. 그러면 by는 괜찮냐? 왜 괜찮아요? 얘는? by 다음에 명사는 이게 전치사구거든요. 전치사구는 명사구가 아니에요. 선생님. 여기 MP는 명사구 아닌가요? 그렇지. 그러나 이 명사구는 이 전체구를 만들기 위해 온 것이지 그 자체가 명사구는 아니잖아. 그렇죠? She was hit by car. 이렇게 하면 어때요? 되는 거죠. 네. 자, 이 2번은요. 이게 사실은 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나오는 거예요. He showed me a book. 그는 나에게 책을 보여줬다. 이게 이상하잖아. 이 책인데요. 명사구의 뒤에 뭐 나왔어? PP가 왔는데 또 뭐가 나왔어?
또 뭐가 나왔어? 명사가 또 나온 거야. 이게 돼 안 돼? 내가 말했죠. 이 PP 다음에 명사가 오면 안 된다. 그럼 이거 뭐가 돼요? In. 그래서 영어로 된. 영어로 된이라는 의미의 in English가 와야 돼. 알겠죠? 그러면 얘가 원래는 뭐 했어? 뭔가 중간에 있었던 게 사라졌단 말이야. 자, 그는 나에게 보여주었다. 책 한 권을.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란 거야? 영어로 쓰여진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 주격 관계되면서 which와 비동사 was가 생략되어 있었다라는. 그래서 주관대와 뭐야? 주관대와 비동사의 생략이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보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좀 더 우리가 납득이 돼. He showed me a book which was written in English. 읽어볼까요? He showed me a book which was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여진 책 한 권을 보여줬다. 이게 바로 예, 중요한 바로 이 부분을 모르면 큰일 난다. 그러면 현재 분사가 왔을 때는 명사가 오는 거는 상관이 없어. PP는 안 돼. 뭐라고? 현재 분사 다음에 명사는 상관없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PP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시제는 총 몇 개 있죠? 12개. 자, 다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 뭐예요? 단순 현재. 두 번째, 현재 진행. 세 번째, 현재 완료. 네 번째, 완료 진행. 와우, 잘했어. 이렇게 됐죠. 나머지는 다 어때요? 사실은 얘네들 다 컨트롤 C, 컨트롤 B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똑같아요. 영어에 12 시제가 있다. 원어민들은 몰라. 중요한 건 이 구조예요, 구조. 여러분, 단순 현재 소리를 기억할 게 뭡니까? 동사에 S나 ES부터 하는 거 있죠.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뭐일 때? 3인칭 단수 주어. 3단주라고 합니다. 뭐라고? 3인칭 단수 주어. 그 다음에 진행형은요? am, are, is, ing. 이거 동명사 아닙니다. 이 현재 분사예요. 완료 시제는요? has나 have, pp. 완료 진행은요? 여기서 has나 have가 오고 대신에 been이 온다면 ing인 거야. 이 왼쪽 얘를 뭐라 봐야 돼? 현재 완료고 이 둘은요? 현재 진행.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이 된 거죠. 자, am, is, ing, has, have, pp, has been, pp. 과거는요? 단순 과거죠. 우리 언제 단순과 썼냐면 바로 역사적 사실. 특히 무슨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과거 진행은 어떻게 해요? was나 were 쓰고 ing죠. 여러분 현재 진행과 과거 진행의 한국말 해석의 차이가 있죠. 현재 진행은 어떻게 해석하더라? 고 있다. 과거 진행은요? 고 있었다. 이 단순한 이 자체도 모르는 학생들은 모르더라. 자, 과거 완료는요? had, pp고요. 완료 진행은요? 똑같아요. had been, ing. had been, pp는 수동태입니다. 단순 미래는요?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미래 진행은요? will be, ing. 미래 완료는요? will, have, pp. 이건 has 올 수 없죠. 완료 진행형은요? will, have, been, ing. 참 길기도 하여라. 그러나 얘네들은 잘 사용을 안 해. Ready, set, go. 단순 현재, 현재 진행, MR is ing. 고 있다. 현재 완료, has, has, pp. 현재 완료 진행, has, has, been, ing. 단순 과거, 역사적 사실. 과거 진행, was, were, ing, 고 있었다. 과거 완료, had, pp.
과거 진행 had been ing 단순 미래 will 동사 원형 미래 진행 will be ing 미래 완료 will have pp 미래 완료 will have been ing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22번 완료 시제는 언제? 과거에서 예, 반드시 과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언제까지? 현재까지 이르는 겁니다. 시제표 뭐야? 이거 알죠? 요거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how long과 when이 있을 때 뭘 선택해야 돼요? How long. 이렇게 뭐 뒤에 막 PP가 여러 가지 올 수 있겠지만 이거 둘 중에 뭐예요? How long have you예요? When have you예요? How long. 왜 그럴까요? When은 한 가지 시제. 그렇죠. 이건 특정 한 시제 한 시점만을 물어보는 거야. 언제 여기 이렇게 딱 한 시점 이런 식으로. 하지만 how long은요 얼마나 오랫동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걸쳐 있지. 네. 그 어떤 행위나 어떤 현상이 걸쳐 있어.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how long은 적절하다는 거죠. 이해되죠? 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현재 완료할 때 절대 안 되는 거야. yesterday 절대 오면 안 돼. 또 뭐 안 돼요? last 어쩌고 저쩌고 오면 안 돼요. 또 뭐 안 돼요? 어거도 안 됩니다. 적으세요. X입니다. 얘가 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뭐를 첨가하면 돼? 아, since. 딩동댕. 잘했어. 대답해. Since yesterday. Since. 왜 since yesterday는 가능할까? 어제부터 지금까지. 딩동댕. 어, 잘했어, 현성이. 이 yes, since 자체가 있기 때문에 yesterday 혼자로서는 안 돼. 하지만 since를 붙이면 무슨 말이 돼?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가 언제야? 어제지. 그럼 이거는 됩니다. 하지만 since가 없이 뭐만 혼자 오면 안 돼? yesterday라든지 last 혼자 오면 안 됩니다. 현재 완료 구조는 뭡니까? has나 have 쓰시고 pp 쓰는 거죠. 자, 여기서 실제 이 24번 같은 게 구조가 많이 나와요. 현재 완료 진행 아 현재 완료 수동태는요. has been pp by 행위자 이런 거죠. 일단 여기까지 이름 뭐예요? has나 have been까지가 현재 완료죠. 그럼 been pp는요. 이 둘은요. 이 둘을 합해서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된 거죠. 그러면 두 번 쓰이는 게 뭐니? 그래, 두 번은 been은 두 번 쓰이고 있죠. 언제 써요? 현재 완료도 쓰이고 수동태도 쓰이는. 오케이? 네. 네. 하나씩 할까? 25번 과거 완료는 뭐예요 이게? 대과거. 즉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에서 시작한 사건 또는 행위가 과거까지 이어질 때 표현한다. 과거 완료 시제가 있는 문장의 구조는 head 더하기 pp다. 단순 현재 시제는 습관, 반복적 행위, 규칙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 쓴다. 또 뭐 있어요? 플러스. 자, 뭐죠? 자, 건이 여기 습관, 반복, 규칙 말고 하나 더 있죠, 뭐야? 그렇죠. 자연의 원리 또는 불변의 진리. 이런 거죠. 자, 진행형 시제는 현재, 과거 또는 미래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다. 현재 진행은요. am, are, is, ing죠. am, are, is, ing. 두 번째 과거 진행이요. was, were, ing. 미래 진행은요. will be, ing. 그럼 이거 누가 해석해 볼까? will be ing 어떻게 한국말 해석하면 돼?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아주 잘했습니다. 땡땡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미래 가본 적은 없지만 아마 그런 예상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이부터는 이제 찐입니다. 찐. 현재 완료 시제와 수동차 합해진 거 주어 has나 have been pp 요거 해석을 어떻게 할게요? 땡땡 되어져
왔다. 이거는 보편적인 학교 선생님들이 영작을 내라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과거 완료와 수동태 합해진 구전이요. Had been PP 뜻은 되어졌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되어졌었다. 자, 미래 완료는요. Will have 어? 미래 시점 속에 will be PP 뜻은 되어질 것이다. 선생님이 그 영상이 나오죠. 부정사. 그렇죠? 자, 일단 준동사는 원래 동사였지만 이미 삽입되어 있는 문장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 박힌 돌을 뺄 수가 없어서 굴러온들이 그 모양을 바꾼 거예요. 부정사? 분사. 아니야.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동명사죠. 까비. 세 번째 뭡니까? 분사. 분사입니다. 자, 부정사는 뭐야? 투 부정. 그렇죠. 가장 많이 쓰는 투 부정사가 있고 두 번째는 원형 부정사. 부정사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걸 뭐라 부르죠? 간단하게 동사. 원형이라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이 뭐야? 대부정사. 대부정사는 언제 쓰더라? 앞에 주절주절 투부정사 길이가 굉장히 길어. 그러면 그 말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뭐하고 싶잖아. 다시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에이스가 I want to travel Europe with my GF. My girlfriend. 뭐든지 기승전 이상하게. 기승전결. 네, 안 되겠다.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이게 에이스를 말하면 이제 테리가 No, I don't want to. 뭐야? 나는 그러고 싶잖아. 이때 to가 to 동사인데요. 이게 바로 대부동사인 거야. 뭐를 대신해서 이렇게 짧게 얘기한 거야? To travel Europe with my girlfriend을 대신해서 지는 지 여친이랑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부정사입니다. 자, 동명사 있고 또 뭐야? 그 다음에 분사는요? 현재 분사, 과거분사. 그래서 현재 분사는 그 쓰임이 뭐더니 시제로 따지면 진행형 시제고 과거분사는요? 완료 시제고 현재 분사는 능동. 그렇죠. 능동이고 과거 분사는 수동이 된다. 이 부분은 잘 구분해서. 그리고 분사와 동명사의 차이가 많죠.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분사는 뭐뭐 하는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죠. 저런 하나의 분류.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이 절대 고등학교 갔을 때 동명사와 분사를 구분하라는 문제는 절대 낼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해석을 하거나 뭐 동명사 주어를 판단함에 있어서 저 정도도 도움이 된다. 뭐 있어요 여러분? 명사적, 예, 명사적 용법 명사적. 형용사적 용법 마지막이 부사적 용법이에요. 형사, 명사 용법에 쓰이는 뭐죠? 주어로 쓰이기도 하고 주목보. 보어로 쓰이기도 하고 주목보 목적어로 쓰이죠. 자, 형용사는 뭐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위에 나옵니다. 자,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죠? 부사적 용법의 세부 용법. 부부목. 목적. 목적. 그래서 이거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냥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뭐로 표현할 수 있죠? So, as, to. 또죠. 하나 더. In, order, to. 이렇게 나눠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in order to. So as to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뭐에서 뭐뭐 하게 되다. 뭐죠? 뭐뭐에서 뭐뭐다. 결? 결과. 아니다. 아니, 아, 이거는 감정의 문해이죠. 아. 감정의 원인.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야? She was happy to
meet him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는 그녀는 왜 행복해? 그를 만났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줄 많이 하죠. 그다음 뭐만해서 뭐만이다. 결과 이런 겁니다. She woke up. 그는 일어났어. 그치? 어떻게? Early 일찍. 그는 어떻게? Only to miss the bus. 어떻게 해석해 볼까 이거를? 그녀는 일찍 일어났지.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야? 한번 버스를 놓치게 된 거야. 그럼 이거를 놓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거야? 아니야. 일찍 일어났는데도 놓친 거야? 일찍 그렇죠.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떻게 되어지다. 바로 이렇게 쓰는 게 결과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 언니는 했지만 해도 불구하고 언니로서 해서 양보의 의미가 첨부되는 거야. 양보가 뭐니? 몸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몸에 틀림없다. 판단의 근거. 판단 근거 이런 거죠. She must be a doctor. 뭔 뜻입니까? 그녀는 의사임에 틀림없어. To see her talking to the patient. 뭐야? 그 환자한테 뭐하는? 말을 한 것을 많이 보니. 이렇게 to see가 어떻게 해? 그녀가 환자한테 말하는 것을 보니 그가 의사임에 틀림없다라는 판단을 한 근거가 환자한테 이런저런 의학적 용어를 써가면서 말을 하고 있는 그녀를 모습을 본 거야. 그럼 그게 돼? 뭐가 돼? 판단의 근거 되죠. 이해됩니까? 네. 투 부동산 용법은 명사 용법과 비슷하게 뭐 돼? 둘 다 뭐만은 것의 의미를 가진다. 다 알죠? 투 부동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다동사. H는요? Hope. T는요? Try. E T는요? Tend. 그 다음에 P는요? Postpone. Postpone 뜻이 아닙니다. 그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치는 거죠. Plan. 또 W는요? Would like. Want. 두 번째가 Would like. 세 번째는요? Wish. 그렇죠. Wish. 여기는요? P는요? P는 뭐요? Propose. 김건, Propose 말고도 뭐 있어? 하나 더. Promise. 그 다음 E는요? Expect. A는요? Agree로 갑시다. 동의하다. 그 다음 A는요? Accept. N은요? Need. D는요? Decide. W는요? Wait. A는요? Attempt. 시도하다. Admit는 동명사입니다. R은요? Refuse 또는 Reject. 여기 M이 뭡니까? 의도하다. Mean. 여기 C는요? Choose. 그 다음에 O는요? Order. 마지막 미니? 아, M이? Manage. 그럭저럭 해내다. 이거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때는. 주로 대답 못하는 게 몇 번이죠? 이거 잘 못하고 얘 잘 못하고 얘도 못하고 얘네들 요거 요거 이런 것들 잘 대답 못하더라고. 이런 것들 유의해서 배워야 돼. 한번 외워버리면 평생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38번은 뭡니까? In order to 또는 so as to 둘 다 뜻이 뭐죠?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이거 하나 더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얘네들은 in order that 절로 바꿀 수 있다. 또는 so as that 절로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to 부동사도 that 절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반대도 가능하다. Right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살 집은 살다의 의미입니다. buy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먹을 피자. 다 같이
Pizza to eat. Pizza to eat. 읽을 책. A book to read. A book to read. 만날 친구. Friends to meet. Friends to meet. 살 집 한 채. A house to live in. 이니 와야 되죠.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뒤로. A house를 뒤로 보내면 live a house 안 된다고 했죠? 네. Live in a house입니다. 마찬가지로 friends to meet도 어떻게요? Friends를 어디 보내면 돼? 뒤로 보내면 되겠죠? 네. 뭐 어떻게 돼요? Meet friends가 되잖아. 그 다음에 쓸 종이는요? Paper to write on이죠. 왜요? 편지 종이를 위에 쓰니까요. 쓸 편지 편 연필은요. A pencil to write with. To write 맞아요. With는 뭔가를 도구를 의미하는 상황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a pencil to write with. 자, 이야기할 친구는요. Friends to talk with. Okay, friends to talk with도 되고 뭐도 된다. Talk to도 되죠. 그래서 talk to friends, talk with friends. Either way is just fine.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의미인데 이것은 뭐로 바꿀 수 있어? So 형용사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 이겁니다. 네. 유가 너무 N 같아요.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She is wise enough. Wise 뜻이 뭐야? 현명하죠. 네. To make a good choice.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좋은 선택을 할 만큼 충분히 현명하다. 이걸 어떻게 바꿔요? She is so를 써야죠. She is so wise. 다음에 that she can 여기 있는 뭐를 써야 돼요? Make를 써야 돼요. She can make a good choice.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는 so 형용사 that can 동사원형으로 쓸 수 있다. 그렇죠. 부정적인 것을 말할 때는 to 용법이라고 합니다. to 용법. to 형용사 어떤 것을 하기에는 너무 형용사하다 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뭐야? 그렇죠. so 형용사 that 주어 이제는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맞아요. can't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to 형용사 to 부정사 so 형용사 that 그렇죠? 주어 부정적 can't 동사 원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동명사는 문장 속에 예, 주어 목적어 보호를 쓰는데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뭐다? 바로 목적어인데 여기다 전치사의 목적으로도 쓰인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전치사의 목적어. 예를 들어 I was interested in building studying. 아, friendship 무슨 말이야? 나는 우정을 쌓아가는데 관심이 많았다. 여기 인이 뭡니까? 전치사죠. 뒤에 뭐가 왔어요? 동명사가 바로 이 전치사인 인의 목적으로 등장한 겁니다. 자, 이거는 43번에 여러분 직접 봐보세요. 시작. 에바입니다. M은 mind 뜻은 싫어하다.
다음에 이는요. Enjoy. 뜻은 즐기다. 자, G는요. Give up. 뜻은요. 포기하다. A는요. 아까 말한 avoid. 피하다. 피는요. 그 말이죠. postpone. 뜻은요. 연기하다. 이 A는요. admit. 뜻은요. 인정하다. S는요. stop. 그럼 이거 밑에 게 suggest. 뜻은요. 그 다음 F는요. finish. 끝내다. 마치다. 그 다음에 M은요. miss입니다. 뜻은 놓치다. K는요. keep 유지하다. C는요. consider 고려하다. 그죠? 멈추다. 이거는 차별이에요. 가지고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본다에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 자, 44번. 자, 투부 동사도 되고 동명사도 돼. 하지만 가지면서 의미가 똑같은 거야. 누군가를 like. 좋아하기 시작하면 prefer 선호하기 begin 시작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사랑하지만 결국 싫어진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 자, 와, 봅시다. 자, 투 부동사와 와. 동명사 모두를 목적으로 가지지만 의미가 다른 거. For, give와 forget 있고 regret과 remember가 있죠. 자, forgive 뜻은 용서하다고요. Forget은요. 있다고요. For regret은요. 후회 하다고요. Remember는요. 기억하다. 그러면 to 부동사도 되고 동명사도 된다고 했는데 각각의 의도하는 바가 좀 다르죠. to 부동사는 미래, 미래. 동명사는 과거. 과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6 아니 다른 거죠. try to 부동사가 오면 뭐이며 노력하다의 의미지만 동명사가 try 다음에 동명사 ing 오면 시도하다. 예, 시도하다 그냥 시범삼아 해보다의 의미입니다. 자, 47번 완료부동사 완료동명사는 어떻게 해요? 다 완료투부동사 완료동명사는 뭐 쓰죠? have pp를 쓰죠. 그래서 to have pp 또는 뭐야? having pp를 써가지고 뭐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가 뭐다? 다름을 표현할 수 있다. 별표. 별표. 자, 이제 분사 얘기입니다. 분사는 현재 분사 ing와 과거분사 pp입니다. 시제는 진행 시제. 예 시제는 완료 시제. 예 태는 능동태. 과거분사 태는 수동태. 명사 수식 전치 후치 모두 되고 얘도 전치 앞에서 수식하거나 뒤에서 수식하면 다 되고요. 문사구문은요 다 쓰이고 있죠. 근데 뭐가 더 많아? 문사구문에는 얘가 얘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얘가 거의 뭐 한 80% 이상은 이 현재 문사구문입니다. 이해 됩니까? 다 적었나요? 자, 그러면 49번까지 일단 한번 가는 겁니다. 자, 분사구문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진다. 자, 읽어볼까? 주절의 조와 뭐? 종속절의 뭐가? 주어가 같으면 뭐에? 생략한다. 뭐의 주절을?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한다. 같아야 돼. 자, 이제 어떻게 해? 그렇게 되면 종속절은 뭐가 안 돼? 더 이상 절이 아니죠. 왜? 주어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접속사를
이게 중요해요. 상황에 따라 생략하지 않은 게 있죠. 네. 상황에 따라 접속사를 생략한다. 자, 읽어볼까요? 디 시작. 다만 접속사들 중에 아래와 같은 접속사들은 유지되는 뭐가 있다? 경량 있다. 뭐 말 때 when과 그다음에 하는 동안 while, 한 후에 after, 하기 전에 before. 예와 같은 네 가지 접속사는 대개 뭐다? 생략이 잘 안 된다. 왜 그럴까? 공통점이 뭐야? 시간을 나타내는 거야.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특히 after와 before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건의 전, 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게 막 헷갈려 버리면 큰일 난 거죠. 자, 생략이 잘 되는 접속사는 다음 것 같다. is. 그렇죠. 이거 무슨 뜻이요? 하면서 함에 함에 따라 또는 하기 때문에. 이거 다 적어 놓으세요. 어차피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 뭐뭐 하면서 뭐뭐 함에 따라 뭐뭐 때문에. 양보절에 제일 많이 생겼던 게 뭡니까? although 이거 진짜 많이 생겼대죠. 비록 땡땡일지라도. 그 다음에 조건절 if 많이 생략됩니다. 얘네들은 생략이 잘 된다. 비교적. 자, 50번이 마지막인데요. 자, 이거는 별표 5개. 이게 실제 1등급, 2등급이 최소 2등급이 되려면 이거는 머릿속에 넣고 가야 된다. 자, 읽어볼까? 50번 문제를 50번을 시작. 분사구문이 문장에 등장하는 거죠. 첫 번째 ing, pp. 지금 무슨 말이야? 절 앞에. 알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즉 문장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문장 끝에. 문장 제일 끝에니까 어떻게? 그냥 별개로 되어 있으니까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뭐야? 이 두 개가 가장 많아. 여기가 진짜 많아. 이거는 선생님이 따라봐. 요약. 요약시. 문장을 요약할 때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 요약 문제 낼 때 그거 영작을 시키거든.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이 구조를 반드시 아셔야 돼. 네가 지금 꿀팁을 가르치는 거야. 4번은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뭔지 눈에 보이는 친구 얘기해봐. 어떤 차이겠어? 콤마가 없어요. 그렇죠. 콤마는 종속절이었던 거야. 뭐라고? 콤마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뭐였다? 종속절이었던 거야. 얘는 삽입구. 삽입구 뭐야? 이미 넣어서 시작됐다는 거야. 뭐라고? 이미 넣어놨다. 주절 속에. 얘는 어떻게? 나중에 종속절을 뭐로 바꾼 거야? 분사구문으로 바꾼 거야. 이거는요? 이게 뭐죠? 이거 진짜 별표 5개. 시험 문제 제일 여러분 독해 많이 나오죠.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식. 그렇죠. 바로 후치 수식. 명사 후치 수식. 이게 중요한 거죠. 와우. 이거는 정말로 우리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다 보면 막 덕지덕지 붙여놔서 어딘가 많이. 자, 이거는요. 이거 세 개. 이거는 내신형입니다. 내신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자, with 명사 분사. 따라 미드 명사 분사. 뜻은 뭐뭐 한 채. 얘는요. 선생님 경험상 1등급, 2등급이 아니면 3등급부터 9등급까지는 아예 몰라. 그만큼 얘를 안, 얘 정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등급이 그만큼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사를 모르면 지금 별표로 오늘 진짜 많이 했잖아. 이 분사를 얘를 이 구조만을 머리 안 넣으면 큰일 나는 거야. 정말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